일반 옥수수에 비해 팝콘용 옥수수는 크기도 반 이상 작고 나달의 크기도 작습니다. 특이하게도 쪄먹거나 살만 먹으면 맛이 없대요. 팝콘으로 튀겨 먹어야 한답니다. 그것도 몰랐네요. 바짝 말려진 옥수수 나달은 순식간에 팝콘으로 다시 태어나는데요. 소리 들리시죠? 아유, 맛있네요. 아유, 그냥 꽃순 내가 여기까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팝콘 맛있죠?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느끼하지 않고, 이에 잘 끼지도 않고, 국 다니다 보니까 되게 찰지고 맛있어요. 입에 짝짝 붙는데요? 1년 365일 옥수수를 즐겨 드신다는 분을 찾았습니다. 옥수수 찜에 또 밥까지 식탁에서 절대 빠지지 않는다는데요. 그 알 좀 턱 턱 그 느낌이시죠? 그것보다 더 배가 크잖아요. 그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맛있겠나. 옥수수 중에서도 최고로 꼽는 것이 있으니 바로 이것! 옥수수 수염입니다. 직접 따서 말려놓으신 거래요. 제가 네. 좀 방광이 안 좋아요. 이렇게 소변 놓을 때 시원하게 놓지를 못하거든요. 낮이고 밤이고 하루 종일 화장실을 들락날락 할 정도로 고생이 심했는데요. 그때 지인의 소개로 옥수수 수염을 다려 마신 후 많이 호전됐다네요. 옥미수라고 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어느 정도의 이뇨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에 저류가 된 소변을 잘 빼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화장실 볼 일이 편해지자 삶의 질이 달라졌습니다. 수염이 맛있다. 뭐 살찌했다가 그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 빠진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런 기분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해요.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쫄깃한 옥수수로 입맛 살려보세요. 네. 네. 자, 옥수수를 굉장히 좋아하면서도 이 옥수수에 대해서 잘 알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나저나 이 옥수수 대 하나에서 옥수수가 몇 개 정도 열리는지 혹시 아세요? 글쎄요, 그건 네. 모르겠네요. 그렇죠. 네. 단 하나씩밖에 건지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한 두세 개씩은 열리는데 하나 빼고 나머지는 다 쭉정이래요. 그만큼 네. 귀하다는 거네요. 앞으로 네. 우리 농산물 많이 애용해야 되겠습니다. 네. 네. 옥수수 좀 먹고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이분들한테도 좀 옥수수 좀 건네드리고 싶은데 열심히 지금쯤 어디까지 뛰셨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봉주의 바운스 우리 이봉주 선수와 홍은경 씨 어디까지 가셨나요? 네. 여기 계시네요. 아, 잘 뛰고 계시네요. 네, 이봉주의 바운스. 자, 오늘은요, 자랑스러운 산악인 엄원규의 대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자, 등산을 할 때나, 이렇게 또 달릴 때나, 갑자기 무릎 통증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무릎이 아프다. 이거 좋은 신호는 아니죠? 아, 그럼요. 좋은 신호는 아니죠. 네. 달리다 보면은 체중이 하체에 많이 실리기 때문에. 네. 무릎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요? 등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습니다. 등산도요. 오르막 내리막길이 있기 때문에 그 오르막보다도 내리막길을 내려갈 때는 하중이 많이 무릎이나 발목이 많이 쓰리기 때문에 네. 굉장히 무리가 많이 오죠. 예. 아, 그래요? 그러면 무릎이 아프다. 아, 일단은 등산이나 달리기를 일단은 멈추시고 시원한 걸로 냉찜질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응급 상황에서는 시원한 음성수병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그것도 하나의 효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해 둬야겠네요. 그래요, 냉찜질 좋아요. 아, 그렇죠, 좋죠. 그렇게 되면 이제 냉찜질을 하게 되면 네. 통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무리도 안 되게 되고 또 악화되는 걸 방지시켜주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적이죠. 그렇군요. 네. 그럼 급할 때 이제 냉찜질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 다음으로 네. 이제 수건으로 무릎 뒤쪽 이렇게 대주시고 네.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마사지는 또 통증을 이완시키는데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등산을 하거나 달리실 때 갑자기 무릎이 아프다. 예. 아, 그럴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거 잘 기억하셨다가요. 부상 없이 달리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저희 한 시간 동안 거의 지금 다 달리고 있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옛날에 히말라야 안나푸르라 등반하다가 네. 추락해서 다리가 완전히 다 오른쪽 발이에 이제 다 부러져가지고 예. 수술해서 발목이 안 좋거든요. 예. 통증 심한데 오늘 우리 이봉주 선수하고 같이 이렇게 또 마라톤을 사랑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달리니까 힘이 납니다. 아주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처음에 힘들었더니 네. 점점 잘 달리세요. 네. 정말 감동적인 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다음은 어디로 가나요, 우리? 네, 다음 주는요. 네. 안산시 대부 바다향기 테마파크에서 달리기를 합니다. 저와 예, 저와 달리고 싶은 분들은 많이 많이들 와주시죠. 네,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목요일이면.
전국민의 심장이 뛴다 이봉주.